정답!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있었구나. 그저께! 그저께 세계적으로 아주 이슈가 됐던 챔피언스 리그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당신도 아직도 못 끊으셨어요? 제가 감장하겠습니다. 하지마! 그거 이제는... 그게 뭐... 하지마가 아니라... 그냥 보니까 좀 민숭민숭했다라는 얘기를 잠오동을 이렇게 세우기 위한 진짜 가슴이 아프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5번, 5번까지 했어요. 몇 번 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3번까지 했잖아. 형이 1번 했고 저는 모르겠어요. 뭐 이번에 너 모르겠지. 아, 장난하지만 넌 안 믿어. 정답! 5번! 5번! 정답입니다! 마지막에 자, 해외 장난 갑시다! 네, 바로 가능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네. 와! 와, 잠깐만요. 진짜. 와! 와, 잠깐만요. 오. 오. 아, 근데 5번은 그랬나? 나 5번은 안 해, 아, 얘기를 아예 안 했는데. 얘가 그러니까 중간에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내가 왜냐면 맞춰야지 그 마지막 문제가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잠깐만 지금 우리 뽀뽀는 아니지? 지금 가지도 않는데 머리 깎고 있어. 가면 얼마나 무겁대. 아니 원래 머리 깎으시면 호수 이렇게 있어요. 귀여운데 왜? 진짜 손오공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 손오공 해 그냥 깎고 네가 삼장 해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놔두나 봐요 제가. 아, 재현이 너 웃지? 야, 형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야, 이렇게 이 정도면 승기듯이 들어갈 거예요. 미친 법사 한번 보여줄게. 미친 법사 어? 카드 준댔지요? 3억 쓰는 거 보여줄게. 3억. 저 데리고 명품관으로 오세요. 저기 마무리해요? 끝난 거예요? 네. 어우 좋다. 깔끔. 너무 너무 괜찮아요. 샴푸 해주세요. 샴푸. 저 샤워기 있던데. 참 애정이 많이 느껴져요. 우리 형 속옷이 아 거울 못 보셨습니다. 저 거울 사실 뒤에 있긴 있거든요. 아 못 보겠어요 지금요. 와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잘라본 적 진짜? 멋있어! 괜찮아! 진짜 귀여워! 아 이게 뭐예요? 귀여워! 미영고의 영화에 나오면 미영고는 아들 있잖아요! 아 이게 뭐야? 짤까만 것처럼! 사실 퍼져버린단 거죠, 옆이. 그치, 퍼져버렸지. 이렇게 여기를 싹 해줘서 그럼 형! 앉아봐 그러면! 해줘! 그치, 그치, 마치 이거 너무 애매해. 아, 나 지금 웃긴데. 뭐가 결의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 이왕 하는 거 바보 보여주게. 어? 나 그냥 괜찮아. 고집 부리면 괜찮은데 지금 짧은 번거보다 옆에 지금 치니까 또 나치 이게 할아버지 있잖아. 할아버지 수로 복덕방 할아버지가 됐어. 야 아까가 낫지. 아예 재밌든지 뭘 하든지 아까 재밌다니까. 아 진짜로요? 아 그걸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 주시네. 진짜로 둘째 안 예쁜 거 아니야? 이상이 안 예쁜 거 아니야? 그래 그치 아까가 귀엽긴 했다. 형 근데 진짜 어울려요. 대단해. 나 이거 진짜 멋있어. 이상용 선생님 같지 않아? 이상용 야 사람이 지금 헤어스타일이 중요하네. 일단 그러면 삼장법수 정해졌으니까 손오공 좀 삼장이한테 정해 자, 손오공 정하겠습니다. 오늘 별로 대화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자, 일로 저쪽에 앉아보세요. 자, 내가 보니까 쟤 진짜 나쁘네. 자, 그럼 얘기하세요. 나는 뭘 하고 싶다, 각자 개인적으로. 한 말씀만. 와닿으면 그걸 바로 시키겠습니다.